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3부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플랫폼 제안 요청서였고요. 2부는 플랫폼 제안서였고 플랫폼 제안서가 채택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 구축입니다. 네, 목차로는 제안, 공통, 착수, 분석, 설계, 구현, 완료 과정을 거쳐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제안은 1번부터 15번까지 여기 있는데요. 1번부터 15번까지 15과정인데 2부에서 59단계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단계밖에 안 돼서 요거는 생략을 하고 2부 했던 플랫폼 제안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업무일지, 주간 업무일지, 월 운영계획서, 회의록, 각종 이슈 리스트 보고로 구분되어 있고요. 착수를 시작하는데 우선은 8단계로 해서 킥오프 브리핑과 WBS 작성, 프로젝트 조직 작성,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되고요. 분석은 일정표 작성부터 자료 요청 목록까지 되어 있고, 설계는 각각의 리스트 작성과 화면 설계, 스토리보드 메인 디자인, 웹 스타일 가이드, 엔티티, 프로그램 상세 설계서, 구현은 작업 진척도, 테스트 시나리오, 각 산출물들, 완료는 테스트 계획서부터 프로젝트 보고서 샘플까지 총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